해안도로까지 왔으니 생선을 먹어줘야겠죠. 여기 촬영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굿굿 거기 1등 1등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. 주변에서 극찬한 1등 메뉴 우럭조림입니다. 우럭조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 어딜 가나 우럭조림은 다 있습니다. 하지만 자연산 돌우럭, 돌우럭! 보통 저희가 수족관에 가보면 있는 것들이 다 거의 양식이다. 근데 여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날씨만 좋으시면 바다로 나가셔. 그다음에 그 준항 낚시로 이 제주산 돌우럭을 직접 가져봐와. 이렇게 금방 잡은 생선들은 굉장히 기름져요. 익힌 거든 구운 거든 기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이 젓가락을 갖다 대도 이렇게 쏙 빠진다는 거. 굉장히 기름지고 신선하다는 얘기죠. 정말 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생선 반쪽 한 번에 먹기. 오늘부터 부자 좌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 사장님. 대표적인 생선 갈치와 고등어라고 딱 이 구분을 두자면 갈치 식감. 갈치처럼 덜 부드러워하다. 고등어처럼 약간 그 씹는 맛이 아니고 정말 부드럽다. 우럭도 우럭이지만요. 숨겨진 밥도둑은 바로 짭조름하고 달달한 요 양념. 정말 꿀맛입니다. 아니 사장님 꿀무신 거 아니죠? 그냥 밥만 비벼도 맛있습니다. 와. 조림 국물이 하나도 안 짜. 뭐가 생선인지, 뭐가 문지, 뭐가 감자인지 모르겠어요, 식감이. 이 우럭, 이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.